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대 기마대고이고요. 같이 찾길 확보하겠습니다. 졸 쓸고 바로 차 나간다고요. 마가나가서 일단 면포 놓고 정면포진 차려보겠습니다. 이분은 또 전체 승률이 또안 좋은데 49%. 일단 면포까지 나와보고 정형으로 둬볼게요. 전체 전적이 안 좋은데 이게 2단이 될 수가 있나? 이상한데. 기마까지 진출해주고 아마 상인 아스의 병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패턴으로 합병해서 정형포 진찰해보죠. 기마까지 진출하실 것 같고 중앙상 같이 나가서 균형을 좀 맞추도록 할게요. 이게 뭐 호수 두면은 상대가 이제 두는 대로 좀 초반에 좀 따라두셔야 됩니다. 상대가 상 나가면 상 나가고 마 나가면 마 나가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중포하시겠다는 의도가 있고 차가 일단 한번 빠르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공격적으로 차가 한번 나가봅시다. 졸병대 붙이면서 한번 둬보겠다. 요게 좀 공격, 호수인데 이제 좀 공격적으로 두는 거고. 초가 나쁘다 그렇진 않습니다. 초가 둘만합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중포가 공격을 잘하면은 초도 둘만합니다. 대회에서는 이렇게 잘안 둡니다. 대회에서는 목 내리고 그냥 그렇게 둘 거고. 요렇게 잘안 두거든요. 그리고 초차를 먼저 그렸기 때문에 요 자리 빠져볼게요. 요 자리로 한번 빠져보고. 요거는 이제 밀어가지고 토퍼가 있기 때문에 차를 걸었는데, 뒤로 이렇게 빠지면 되겠죠. 요걸 치하면 차가 요 조를 먹겠다는 거거든요. 포다리가 없어지니까. 이걸 먹을 수 있죠. 먹으면 차가 여기를 먹고 가겠다. 그런 겁니다. 이걸 먹고. 포가 걸렸으니까 마루 치하실 것 같고, 나중에 차기를 좀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묶어 놓고 가봅시다. 이 조를 묶어 놔버리죠. 착지 확보하는 수도 방비를 좀 하고, 이분이 2단인데, 두는 거는 9단처럼 잘 두시네요. 지금까지는. 중포를 하시겠다는 것 같고, 차가 살짝 한칸 올라와 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뭐 양득 노리겠다 그런 건가요? 양득을 치겠다. 그런 수가 좀 있고. 일단 여기 밀어서 한번 공략을 해보죠. 나중에 상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 마가 좀 나와 있는 것도 좀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이 마를 좀 쫓고 둘 수도 있겠습니다. 마 그냥 들어가 버리셨네. 나중에 뭐상 뜨는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한번 쓸어주고. 이거는 이제 마가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되죠? 마가 이렇게 떠서 포로 조를 달라고 하면은 변으로 쓴다는 얘기인가? 뭐 형태가 나쁘지만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포로 조를 한번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포다리가 좀 끊기는데 요렇게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찔러버리면 이제 병으로 먹으면 되니까 일단 요 조리 걸렸는데 어떻게 응수를 하나 한번 보죠. 요러면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상이 나가서 이제 여기를 먹겠다 이런 거 돌려고 했거든요. 상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나가서 또 여기를 치겠다. 아니면 마가 치겠다. 상이 띠 먹으면서 이제 마를 또 한번 노려주고 마로 치하면은 포로 친다. 마가 뜨면서 상을 먹는 게 낫겠죠. 상을 먹고 걸면은 마가 이제 병을 노리네. 장군수가 있죠, 장군수. 요거 이제 수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기마가 항상 빠졌을 때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기마가 수비 핵이기 때문에 항상 기마가 빠졌을 때 수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요 마가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당겨볼게요. 요렇게 한번 당겨봅시다. 이제 마장을 모르면 이제 상으로 치면 되니까. 형태가 거시기 하네요. 아, 저런 수가 있나? 요거는 좀 걸렸네. 상이 뜨면서 이 말을 걸어버리네요. 이러면 밀면은 포로 친다. 차가 포로 달라고 한다. 이렇게 둬야 될것 같은데. 밀어봅시다. 밀어가지고 포로 먹으라 이거죠. 포로 먹으라고 두고 포로 치면은 차가 빠져서 포로 달라고 한다. 포가 넘어가면 상을 먹겠다. 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이 상 뜨는 수요. 먹고 먼저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상이 먹고 먼저 장군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밀어서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로 먹으라 이거지. 포로 먹으면은 우리 친구 차가 먼저 빠지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노리겠다. 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먹으면 상 먹으니까. 마먹을 수도 있고 상 먹을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하죠. 포가 아마 병을 취할 것 같고 차가 빠져가지고 양방 노려보죠. 안 먹을 수가 없죠 지금은. 안 먹는 상황이 안 됩니다. 포상 달라. 이불이 근데 2단물이 맞나요? 왜 이렇게 잘 둬? 먹고 상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귀에 붙는 수를 방비를 하신 것 같고 이거 맞뜨는 수 있거든요 지금. 맞뜨면서 차랑 포 상 맞뜨면 먼저 여기 붙어서 장고를 부르니까 상이 있어가지고 그 수를 안 둔 겁니다. 이 차로 지켜주고 이제 맞대겠다는 거죠. 안감면 상에서 이게 귀에 먼저 장골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먼저 올라온 거죠. 맞드는 수로 먼저 일단 방비를 할게요. 맞드는 수로 먼저 방비를 한번 해주고 이 명막는 수가 이게 이렇게 오면은 또 이수 아 포로 먹 아 이거 좀 복잡한데 상 여기 드는 수가 있거든요. 차를 걸면서 포로 치면 또 끼우고 좀 복잡해가지고 일단 그 자리 안 갔습니다. 여기 가면은 아까 여기 있었죠. 요렇게 가면 이제 상이 먼저 빠져가지고 차를 거는 수가 있는데 포가 있다고 먹어버리면 또 끼우는 수도 있고 좀 복잡해가지고 지금 이제 긴상 뜨는 수가 있죠. 긴상 뜨는 수. 긴상 뜨면 양빵이니까 양빵. 안전하게 그냥 이런 자리 뜨고 긴상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야? 먹으면은 차는 안 죽죠. 먹어봅시다. 먼저 차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상이 뜬다. 넘어가면 별게 없나? 일단 상이 한번 먼저 떠볼게요. 상이 떠가지고 마가 있으니까 끼우지는 뭐하고 먼저 포를 노려보죠. 이 상이 이제 귀로 오는 수도 되거든요. 귀마가 빠졌기 때문에 상이 귀로 와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면포가 죽으니까 응수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귀이상이 있을 때 나중에 장고 불러가지고 먹고 바꿔먹어버려도 되거든요. 네, 대차를 하면서 막 둬도 될 것 같고 일단 포로 한번 노려봅시다. 면포를 노려서 이제 넘어가라. 이 포가 넘어가면 이제 포장이니까 마가 자유롭게 뜨지 뭐하니까 이 마가 뭐 여기 뜨는 수도 있거든요 지금 포 노리면서. 그래서 좀 방비를 하고 이제 귀상으로 가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귀상으로 포가 죽으니까 뭐 다른 수를 두진 않겠죠. 야 이거 병을 노리래 병을. 야 놀랍습니다. 한 개 노리고 오네. 먹겠다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귀상으로 올게요. 요렇게 가서 이 마도 못 뜨게 포장구니까 이 마가 당장 뜨지도 못하고 포다리도 좀 놔주고 요렇게 일단 두겠습니다. 포가 이 병을 먹을 수 있는데요. 병을 먹으면은 그냥 장구 치고 들어갈게요. 장구 치고 차로 먹었을 때 상으로 치하고 공으로 먹었을 때 차가 마 달라고 간다. 뭐 요런 수 정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차로 지킬 수가 있나? 이따 좀 이따 봅시다. 야 이거 수비가 다 되는 것 같은데. 포로 치면 여기 죽일라 했거든요. 장구 치면서. 차로 먹으면 상으로 먹으면 공으로 먹겠죠. 마를 달라고 하면은 장구니까 마가 빠질 수가 없고 차로 이렇게 지키는 수도 있네. 아니면은 포로 상을 친다. 이거는 또 뭐죠? 이거는 얘 먹어봐야 되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먹어보죠. 넘으면서 장구 부를 수가 있으니까. 자꾸 다 주시네. 사도 주시고. 일단 이거 포를 그냥 기포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포가 지금 살을 치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포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차에서 지금 사가 걸려있고요. 포가 또 넘어갑시다. 면포로 배치를 하면 될 것 같고. 수비도 좀 갖춰야 되거든요. 이 궁을 내릴 수가 지금 없습니다. 궁을 내리면 이 포가 넘어서 장군에 죽으니까 궁을 좀 내릴 수가 없고. 대차로 붙이시네. 대차로 붙여서 좋은 자리 잡겠다.
그런 의도신 것 같고, 먹으면 이제 마가 먹으면서 이 병이 선수로 올린다. 그런 의도인가요? 침투하겠습니다. 마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마달라고 하는 수가 좀 좋죠. 남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먹고 들어오시겠다 이거니까, 뭐 살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제 포장을 부르면 차로 먹으면 그만입니다. 마가 있기 때문에 대가 되거든요. 대차가 되기 때문에 포장을 부르면 그냥 덥석 먹으면 됩니다. 좋다고. 감사합니다. 먹으면 되죠. 일단 뭐 차를 달라고 왔으니까 쭉 빠져볼게요. 졸로 차를 걸었으니까 쭉 빠져서 이제 뭐 포장 이런 것도 방비를 해주고 포장도 못 부르게 공을 내려서 수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차가 요런 자리 좀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가 뜨셨네. 말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차로 지킨다는 얘기인가? 병을 치하시겠다는 얘기고, 병을 치하면 이제 귀마로 먹으면 되니까. 마달라 가봅시다. 마달라. 지금은 이제 차로 포를 치하면 마가 먹으면서 대가 되네. 대가 돼서 그런 수가 안 되네요. 자, 공을 내리겠습니다. 병은 그냥 죽이고 둘게요. 공을 내리고 수비를 한번 합시다. 마가 치면 말을 먹으면 되니까. 수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마가상을 취하면 마로 먹으면 되니까 요렇게 두도록 할게요. 살을 넣고 이제 포를 좀 넘기면서 차를 걸든가 좀 그럴 수로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이제 포가 넘어가시겠다는 의도 같고, 살을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마가 이제 병을 취할 수 있는데 지금 취하지가 않네요. 포가 또 이쪽 넘으셨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포가 넘어서 차를 걸고, 차가 걸렸으니까 뭔가 이탈하겠죠. 그러면 이 포로 여기를 치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 피하면 포로 졸 치는 수가 또 되고, 지금 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아, 장고를 벌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마로 치하고 저렇게 빠지시네. 포에서 이제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일단 그냥 상을 한번 살려볼게요. 상을 살린다. 당겨서 달라고 하면 또 상 달라고 할 것 같거든요. 상을 한번 살려봅시다. 나중에 상 있다 가지고 뭐 살 하나 쳐버려야 될 것 같고. 이쪽은 넘어오셨는데 포가 못 넘어가게 차 달라. 차포장 이런 거 못 치게끔 요렇게 응수를 해주고, 차가 아마 상 달라고 가나요? 요런 자리 갈 수 있겠네. 지금 이제 포가 넘어서 지키면은 차가 그냥 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포로 치하면 이 포로 차를 때리는 수가 되거든요. 그런 수가 뚫을 수가 있고, 아니면 상을 뒤로 빠지기는 좀 그렇고, 그냥 병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병으로 상을 지켜줄게요. 포가 넘어서 상을 지켜주면은 차가 상을 먹고 포가 또 차를 먹고 이런 수가 좀 있어가지고 병을 당겨서 상을 지켜주겠습니다. 지금 포가 이 졸 먹지도 뭐하죠? 포가 차 먹으니까. 남았습니다. 이제는 상 있다 가지고 살 하나 때려버리죠 그냥. 살 하나 때리고 가겠습니다 그냥. 먹. 그리고 마진출. 졸 달라. 이제는 공격 가는 거죠 뭐. 마가 졸을 걸었으니까 뭔가 응수를 할 거고, 이러면 이제 차가 말을 때리는 수가 됩니다. 차가 말을 때리고 차가 먹으면은 장장이 이게 외통이죠. 뭐, 차가 차를 취한다. 차장, 궁이 올라온다, 장군. 입궁, 외통. 예,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놓습니다. 요거는 이해가 가시죠? 차가 마먹은 이유는 기마조차 끼어들어서 차병 먹고 넣는 게 항상 정수죠. 마진출 면포 정형도 보겠습니다. 면포까지 놔보고 졸려서 이제 만화 상이 나가겠다. 기본적인 공격 패턴이죠. 상 나가서 병 달라. 합병을 하실 거고 기마까지 진출. 여기서 이제 한에서 어떻게 두는지 보고 거기에 발맞춤도 볼게요.
절 올려서 중포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살 올려서 양사등. 중포 한번 둬볼까요, 오랜만에? 중포를 잘안 누른데, 웬만하면. 포를 넘겨서 중포로 두겠다. 차가 빠르게 나와서 절병대 붙이겠다, 이런 것 같은데. 포를 넘겨봅시다. 절병대 붙이면서 공략하시겠다, 이런 것 같고. 대차를 바로 해버리시네. 못 갑시다. 작기로 확보해주고. 일단 상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상까지 진출해주고. 대차를 좀 빠르게 붙이면서 오셨는데. 포를 넘겨서 중포로 해봅시다. 포를 넘겨주고. 차가 이제 6선 정도 자리 잡아보겠습니다. 병 달라 일단 한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포를 넘어가지고 이 병을 달라고 해볼 수 있거든요. 차를 달라고 하면서. 차를 달라. 병을 쓸면 이제 졸로 먹으면 되니까. 상이 이제 포를 지켜주고 있죠. 졸을 이렇게 병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죽으니까. 먹고. 차가 포를 못 먹죠. 산길이니까. 일단 먹어봅시다.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마가 빠지면은 상을 취할 때 이제 포가 넘어가면 되니까. 요렇게 빠져주면 되고. 차가 상을 먹으면 이 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고. 손실이죠. 손실이 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포로 맞대려버리고, 사로 먹었을 때 장군 부르고, 공이 올라오면 상까지 먹는 수. 공격 갑시다, 그냥. 먹어보죠. 맞춰버리고, 사로 먹겠죠. 장군 불러버리면은, 사로 못 맞죠. 외통이니까. 공이 올라올 때 상까지 먹고 갑시다. 이득을 취하고 가죠. 상황이 있으니까 대체를 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를 해버리고, 교환해버리고, 점수가 이기고 있으니까. 장군 부르면 이제, 공을 내리면 상장 나오면서 지니까, 먹고 들어오면 끝나죠, 그지? 사람 받아주면 될 것 같고. 차가 반대로 쭉 빠져주고요. 그리고 이 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기마가 지켜주는 쪽으로 응수를 하겠습니다. 기마가 조를 지켜주는 쪽으로 가면 될것 같고, 먹고 싶기 때문에 먹고. 이 상이 좀 살아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또 죽이시네. 먹고 갑시다. 마가 나오겠다 이런 것 같고요. 상이 다시 빠지면 되고. 마가 조를 치면은 뭐, 귀마를 먹으면 되겠죠. 교환이니까. 교환하면 됩니다. 여기 하나 먹었기 때문에. 근데 또 차가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어주지 않고. 차가 이렇게 끼워주면은, 마가 죽은 것 같거든요. 요렇게 하면 되죠. 먼저 먹어주면 차로 먹으니까. 마는 그냥 희생된 것 같습니다. 귀마가 있어가지고. 차가 죽죠, 이러면. 차로 죽여버리시네.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